독도라는 지명이 전남 고흥의 방언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해주는 반증인 셈인데요. 이 소식은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고종 황제가 1900년 공표한 대한제국 칙령.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써 있습니다. 독도의 옛 명칭 석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본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석도가 독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1938년 발간된 조선어사전 초판본에 독은 돌의 사투리라고 명시돼 있고 석이라는 한자어까지 병기돼 있습니다. 지금 독도로 쓰고 있는 독자랑 그다음에 돌을 의미하는 석자랑 이걸 다 같이 써서 혼용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특히 이 같은 사투리의 유래가 전남 고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돌을 독으로 부르는 고흥 방언에서 유래해 돌로 된 섬을 가리켜 독도라고 부른 것이 그 기원이라는 주장입니다. 고흥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이 독섬으로 불리던 것이 고종 황제 때 그걸 한문으로 하니까 뜻으로 하려니까 석도가 됐고 그 다음에 1906년에 울릉군수가 위에다 보고를 했을 때는 그때는 음을 취해서 그냥 독도라고 했던 거죠. 이번에 공개된 자료와 제기된 주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오류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